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새로운 채널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 인생은 제가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같았죠. 그때는 제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살고 제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제가 무언가 얻으면 얻을수록 굉장히 공허하고 외롭고 우울감에 젖은 삶을 살았었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저는 정말로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지금 남편을 만났고, 저의 신앙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님도 만났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평안을 받아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행복을 옛날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꼈던 거랑 비교해 보니까 정말 세상 속에서 느꼈던 행복은 아무것도 아닌 거란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신앙을 찾은 사람이라서 아는 것도 없고 할수 있는 것도 솔직히 없어요.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천국을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그곳에 갈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저는 그냥 제 꿈인 줄 알고 꿈일 거라고 제 그냥 꿈일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정말 많은 천국에 대한 영화, 책,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며 내가 본게 진짜였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보여주신 게다 책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저의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그곳에 같이 함께 가길 저는 너무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그치만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한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과 기도를 거쳐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부족한 저지만 이렇게나마 여러분께 복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그 자체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고,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어설플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여러분은 마음이 풍족한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용기 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멀리 있지 않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기도할게요. 샬롬.